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 박소희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사진, 오늘 효정 씨가 가져온 사진인데, 팽목항 맞죠? 네, 팽목항인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 안개도 많이 끼어 있고요. 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껴 있는데요. 이건 어제 찍힌 사진인데 지금 이 정도로 팽목항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색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구조 작업이 중단될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 거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그리고 비바람이 굉장히 심해서 이 때문에 조류가 빨라서 잠수부의 수경이 벗겨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빙벨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잠수부들이 타고 들어가는 수중 엘리베이터인데요. 조류가 너무 세서 그것마저도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작업이 중단이 됐는데,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이 빠른 조류 때문에 시신 유실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직 실종자면은 생사가 확인이 안된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신 유실부터 걱정한다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제 해경 측에서는 이렇게 조류가 빠르다 보니 무리해서 잠수부들을 투입했다가 2차 피해가 발생할까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닷속에는 115명이라는 실종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날씨가 좋아져서 이 수색 작업에 빨리 재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